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 더 하베스트에서 우리 크리미널 IP를 포함을 했다는 소식이 접해져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더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고요. 이메일 정보나 IP 정보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검색 서비스에서 긁어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에서 이제 국내 대표적인 오신트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를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우선 칼리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요. 여기에서 더 하베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 apt 업데이트를 우선 해주셔서 저장소를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apt install 더 하베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과정이 이제 성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다 설치를 하면은 수도 그 다음에 더 하베스트 그 다음에 대문자로 H를 이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요게 대문자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H에서 우선은 도움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어디 이제 포함된 것을 보시면은 크리미널 IP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B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검색을 할 거냐 이 소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나 이제 빙, 뭐 센시스 이런 것들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들은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에서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크리미널 IP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요. 요 크리미널 IP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API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My Information 쪽으로 가시면 API 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API 키를 이제 제공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API 키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PI 키를 먼저 이제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냐면은 CDETC의 하베스트라고 이렇게 경로에 가시면은 얀팔이 있습니다. 하나. 요 API 키를 입력하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크리미널 IP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신트 검색 서비스, 특히 이제 센시스나 이제 쇼단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API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udo vim api keys에서 yum 파일을 여러분들 열어주시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API 키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입력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신다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udo 다시 더 하베스트 쪽 가셔서 마이너스 B 옵션, 그다음 크리미널 IP, 그다음에 네이버.com이라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수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D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L바에 500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페이지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색할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옵션들을 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마이너스 B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뿐만 아니고 뭐 구글이나 뭐 빙이나 뭐 센시스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API 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집을 해야 하는 거죠. 요만큼의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IP만을 이용한 API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미 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조합을 해가지고 활용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API 키가 이제 풀이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면은 이러한 JSON 파일에 대한 덤프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덤프 정보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관련된 파인드 했던 IP 정보들,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아직 이메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검색되지 않았고, 그 다음 호스트 정보들, 네이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스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겠죠. 뭐 지메일 같은 경우, 뭐 구글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도메인 기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회사 사이트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 하베스트에 우리가 크리미널 IP가 포함된 것들에 대한 소식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활용표까지 살펴봤습니다.